해외까지 오셨네요. 멋진 훈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멋지 저 잘못 들으셨는데요? 혹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내가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요. 감독님한테 혼나가지고. 싫으신가 봐요. 저도 싫어해요. 케이블 TV. 빠! 케이블 TV 태배? 태배 훈련 안 하냐고 하셔가지고 왔어요. 응? 산이 더 힘들죠. 말이 안 되지. 태배고 왜 안 하는 거지? 생사원 사고 리조트고 왜 왔어요 또? 같이 뛰세요. 아, 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뛴다고 했어요. 네. 아니 왜 10개 구단 중에 우리만 가냐고요 태백을. 뻥이 그걸 열심히 하라고. 네? 뻥이 열심히 하라고. 여기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아니 제가 보고 또 뛰죠. 많이 힘들어 보이시죠? 힘들죠. 1년에 한 번 힘든 건데 뭐. 뛰어보셨나요? 선수들 지금 하고 계시는. 저는 여기 20년 왔어요. 20년째요. 내가 뛰지는 않았지. 아. 여기 이렇게 한번 쫙 찍어줘. 표정 보세요 지금. 빨리 빨리. 이게 다들 잔뜩. 고참은 앉아 있고 어린이들은 그늘에 탁 앉아 있잖아. KCC가 이런 곳이라고. 어때요? 오늘 또 삼겹살인 거 알고 삼겹살 먹고 왔네. 삼겹살 드세요? 와인. 여기 12일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며칠째예요? 자, 자 어깨부터 하자. 자, 어, 발 벌려서 자. 같이 해요 어깨부터. 자, 어, 같이 뛸 준비해. 어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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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죽고 싶다. 야, 근데 이 날씨 안 죽어? 에? 뛰면 죽을 것 같아. 아이, 죽지 않겠어, 이미. 아니, 원래 태백이 이렇게까지 안 녹는데. 그러니까 오늘 원래 비 온다 그랬어요. 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닌데. 예. 어쨌든 마술 2층이 미친 일만 해서 열심히. 예! 인사 크게 맞으세요. 예! 예! 아니다! 좋아! 좋아! 가자! 짧게. 저기, 너무 많아. 여기 있으면 꽝인데. 그러니까 타라고. 타요? 어. 여기서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 따! 빨리 타! 제가 뛰어 가신대요. 안 됐어요. 안 된다고. 몰라 나는 나지 뭐라 그러지 마. KBL TV인데 왜 저기 뛰어다녀? 선수들 찍으신다고. 예? 여기서 뛴다고요? 같이? KBL TV 같이? 깡총 같이 뛰어요 끝까지 오늘. 나왔어요? 어디까지 뛰는데요? 200m. 우리도 몰라. 뛰는 거야. 아 저 도로 조심해요. 들어와 여기서. 무릎 나가 여기 아스팔트면. 아, 이런 거 찍지 마요 걷는 거. 아 정말 뭐야 쟤. 야. 13번째.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야. 꼭 단체 생활하는데 꼭 이런 애가 한 명씩 있어. 어? 한 마음 한 뜻인데 쟤는 다. 야 여기 찍으러 오는 사람도 고생이다 야. 이거 맞아요. 죄송한데 저 차 좀 뛰게요. 응? 대신한다. 예?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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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나왔어요? 어 나왔어. 뛰었죠. 함께 해. 아니 어딜 찍어요? 밖을 찍어요. 저희 KCC를 찍어야지. 차게. 어 멋있는데. 이렇게 멀었나? 여기 잡으세요. 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선수들 뛰어 올라오고. 짜서 이제 인터벌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 나를 원망하잖아 선수. 트레이너를 원망해도 나를 자꾸 원망해. 좀 억울하지. 많이 억울하죠. 나는 체육관에서만 훈련 시키는데 선수들은 이제 고기 위주로 식단을 많이 짜서 먹죠. 선수들 먹는 거.
따라서 먹으면 큰일 나요. 살 이만큼 찌는 거예요. 저는 좀 초딩 입맛. 돈가스 이런 거 좋아하세요? 뭐 그런 것도 좋아하고 햄 좋아하고 그리고 잘 덜 먹으려고 자꾸 배 나오니 안 되니까 감독이 배 나오면 창피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허웅이하고 최준영이하고 전준범이 골프를 배웠어요. 근데 너무너무 웃겨. 내가 같이 가서 한번 쳐줬는데 셋이서 서로 인신공격을 하면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거 팬들이 보면 기절할 것 같아. 아, 협상의 달인. 넘어가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넘어갔죠. 져주는 거죠. 운동할 때는 이기려고 하고 그런 운동 시간 외적인 거는 져주고 너 때문에 지금 계속 나 쫓아다니면서 너 얘기하는 거야. 아, 나 피곤한 적 있어. 1등 했어요. 누가? 마가스터스라고 있었어. 이번에 한일전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추일순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을 다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2차전을 졌지만 마음속으로 막 이겼으면 많은 관중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 아, 준범아, 이리 와봐. 얘기 한마디 해. 나 많이 좋아졌다. 잘하고 이번 태백을 많이 신경 써주셔서 부산 안 나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 원래 2년 동안 부상이 있었는데 몸 상태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일승 감독이 내년에 부를 거야. 몇 번 정도 하셔? 저기 세 번, 여기 세 번 하고 또 올라가요. 다시 걸어 올라가셔야 돼. 진짜 아직 많이 나왔어요. 아직 많이 나왔어요. 네, 두 번, 세 번. 근데 이게 짧아진 거예요. 형들이 좀 어필을 많이 해서. 네, 어필을 많이 해서. 고기 먹는다고 들었는데. 항상 고기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면은. 밥이 안 넘어가요? 네, 안 넘어가가지고 4, 5kg 빠지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저는 원래 숨만 쉬어도 살 빠져요. 작년에 69kg? 입이 짧으시죠? 네, 입이 좀 짧아요. 왜 먹는 거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뭔가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은퇴 한 몇십 년 됐을 텐데 몸매가 좋으시죠? 네, 너무 좋고. 그리고 훈련 때도 진짜 자세히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많이 좀 배우고 있어요. 1등이신데요? 네. 그냥 같이 안 걸으세요? 약간 말 걸어가지고 저 약간 아, 말 걸는 거 싫어하세요? 네, 말 걸는 거 싫어가지고. 어떻게요? 아니, 이거는 카메라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갈까요? 가시죠. 어쩐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셨는데. 해바라기까지 간다, 알겠나? 두 번 깔아야지. 인간 없다. 어저께 있잖아. 운동 시간에 정신을 조금 못 차리긴 했어. 근데 감독님한테 혼났거든요. 혼나고 이제 사우나를 갔어. 사우나. 그렇다 그분. 아니 사우나에서 사우나 세수를 하는 거야? 막 우리가 막 아 운다 운다 막 이랬거든요. 울려먹거리면서 갑자기 나가더니 엄마. 사우나에서 세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엄마 이건 아니야. 보니까 형, 온탕에서 막 말이 안 돼. 어 온다 온다 그러니까 막 아요. 진짜로. 아, 진짜. 그럴 수 있죠. 아, 울 수도 있어요. 네, 울 수도 있지.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 갑자기 엄마한테. 나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솔직히 좀 오바야. 제가 진짜. 엄마, 나 오늘 혼났어. 네, 엄마한테 아야 야 잘했어. 엄마 나 마음이 아야. 엄마. 봐봐요. 눈시 막 붉어지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대성 통고.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아, 90%가 거짓말. 99%가 거짓말이에요. 엄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대명이 울었어요. 우리 대명이 왜 울었어요?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 동현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가 새로? 아니잖아, 진짜. 오늘까지만 여기까지만 뛰어. 와. 해보자, 해보자. 야, 해보자. 동현이 해봐. 그러니까 해보자, 그래. 동현이 어제 말했어요, 감독님. 왜 울어? 혼났어요. 동현이 어제 혼났어요. 엄마가 사우나에서. 아, 울어야지, 당연히. 사우나에서. 그렇게 하는데 울어야지. 엄마. 야, 보내 보내 집에. 야, 품 풀어봐. 야, 나가봐. 엄마 왜 집에서 뛰어? 엄마 외쳐. 아, 안 울어. 그렇게 안 울었네. 해. 뭐야? 라스라이크. 여기는 뭐 맞다. 안 믿어. 누가? 여기 라스라이크. 진짜로?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너무 뭐요. 많이 이제 선수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수님 많이 좀 들어주 편이고.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요. 네. 뭐 개중 열심히 안 하는 선수 몇 명 있고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있죠. 근데 그 또 그런 게 또 팀의 또 분위기 메이커를 하니까 또 국내 훈련이 더 힘들죠. 국내 전지 훈련이 가장 힘든 시간이죠. 이거랑 비교하면 네? 아무도 아니죠. 문제는 다 서태산이죠. 우리 때까지 1세대, 2세대. 얼굴 뛰네, 얼굴 뛰어. 몸은 안 나가고. 어, 끝내는데 진짜로? 너 끝내는 건데 이렇게 뛰었어? 야! 이게 KCC야. 어때요? 강도 높은 스케줄 훈련. 진짜 제일 힘들어 보이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다른 애들은 이거 레크레이션 느낌이잖아, 솔직히. 뭔 아니, 소리지? 레크레이션. 아니 그래도 약간 이 정도는 아니잖아. 심지어 중간에 끝낸 거야, 오늘 이벤트. 반 뛴 거야, 반. 네, 오늘 이벤트 있어. 케이블 TV 왔어. 이벤트. 네. 고! 아, 보냈다, 훌륭하다. 월드 스윙!